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얼마 전 나사는 화성에서 생명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메탄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었죠. 한편 영국의 한 연구진이 성층권에서 우주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외계 생명체는 아마도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지구 밖 우주 어딘가에는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우주에 인간들 말고 또 다른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까? 네. 그거 이외에도 정말 지적인 생명체가 아닌데도 지구 위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네, 정말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은 충분히 많은 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 우리 은하계 내에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최소한 네. 그 중에 수십억 군데 이상의 지구 같은 환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나사가 발표한 것은 작년부터 그 큐리오시티라고 화성 탐사 로봇가 가 있잖아요. 네. 아, 이제 대기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메탄가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메탄가스는 이제 그 동식물이 부패할 때 나오는 가스거든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최소한 아, 표면은 아니더라도 지하에서 미생물이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산다면 분명히 부패하면서 메탄가스가 나왔을 텐데 네. 아, 발견되지 못한 걸 봐서는 아마 힘들지 않겠는가. 근데 큐리오시티가 탐사한 곳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이번에 그 메탄가스가 공식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네. 좀 더 낮아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아, 또 하나 연구에서는 역시 지난달 말에 그 성신권으로 이제 풍선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 중에 아주 단세포 조류의 파편이 발견됐다. 성신권이라고 하면 지상에서 거의 한 10km에서 50km 정도 높이기 때문에 네. 구름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발견된 이 단세포 조류의 파편은 지구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이다 라고 네. 주장하면서 세계 최초로 우주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한 거다라고 이제 연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발견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만 네. 정말 이 실험이 정확히 잘 이루어진 실험인지 그래서 뭐냐면 그 실험 기구에 묻어서 간 건 아닌지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묻은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겠네요. 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층권의 지구상에서 땅에서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생명체는 거의 없죠, 당연히. 네. 그래서 아, 거기에 발견됐다는 것은 뭔가 가능성.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별똥별 유성에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주에 지구 말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많이 있고 그중에 지구로 이렇게 날아들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좀 더 지켜보고 너무 네.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도 마시고 당연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좀 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은 정말 언젠가는 우주 생명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가 우주 공간으로 봉송됩니다. 최초로 우주에서 진행되는 러시아 우주인들의 성화 봉송은 우주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주인은 우주 유영을 하면서 올림픽 성화봉을 우주 공간으로 들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 성화는 오는 11월 7일 소유주 우주 화물선에 실려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제22회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평창은 그 다음번인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는데요. 올림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 저는 불타오르는 성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소치올림픽에서는 이 성화가 우주를 갔다 온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성화봉송.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런 기회는 없겠지만요. 아, 9월 29일 날 그 그리스에서 이제 성화가 체화돼가지고 네. 10월 초에 이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한 100여 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화가 봉송되고 마지막에 이제 소치로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서는 자국의 국민들한테 굉장히 우주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주 성화 봉송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이 성화를 갖다가 우주선에 실어서 우주정거장으로 올립니다. 네. 현재 우주정거장에서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러시아 우주인이 그 성화 봉송 받은 걸 가지고 우주 유영, 우주에서 유영을 하면서 성화 봉송을 약간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당연히 공기가 없죠. 네. 그냥 있으면 불이 꺼지죠. 네. 그래서 특수한 성화봉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안에 이제 공기도 들어있는 특수한 성화봉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주에서 긴 시간 아니겠지만 네. 유영을 하면서 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 세계 최초로 우주 성화봉송. 아, 역시 우주 최초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최초로 쏘아 올린 러시아. 네. 세계 최초의 성화 봉송도 러시아가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정말 우주 선진국다운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하얀 태양을 가로지르는 검은 물체.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태양을 지나는 물체는 바로 화성의 위성 포보스였습니다. 큐리오시티가 포착한 화성에서 보는 일식인 거죠. 어떠신가요? 조그만 포보스가 귀엽지 않나요? 와, 태양을 지나가는 화성의 위성 포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보는 일식도 참 신기한데요. 화성에서 보는 일식도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지구에서 일식 못 보셨죠? 네, 지구에서 보는 일식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와, 눈물 날 정도로 장엄하고 대단합니다. 네, 저도 네.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구에서의 일식은 달과 태양의 크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네. 태양이 정확히 가려지면서 주변에 태양 주변에 코로나라고 하는 태양의 외곽대기가 보여서 불타오르는 검은 태양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환상적일 것 예, 같아요. 이거는 태양계에서 지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한 거리에 그만한 위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네. 화성 정도니까 지구보다 멀리 있죠. 그만큼 화성에서는 태양이 작아집니다. 근데 화성의 위성, 이번에 나왔던 포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성의 첫 번째 위성인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지름이 6km밖에 안 돼요. 우리 달 같은 경우가 한 3,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000km 대 6km. 엄청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의 거리에 비해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두 배가 채 안 되는데 이 위성의 크기는 완전히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갖다 다 가릴 수는 없고 태양을 앞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태양 앞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태양이고 그 앞에 이제 검은색 바위 덩어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통 지구의 달이 이 지구의 달 같이 위성들이 둥글게 생겼는데 이 포보스하고 데이모스라고 하는 화성의 위성들은 이 소행성처럼 그 찌그러진 감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 지나가는데 동그란 모습이 아니라 뭐 좀 이상한 각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모습은 화성에서 그 큐리오시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네.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인데요. 네. 큐리오시티가 이제 하늘을 보니까 태양 앞에 이제 포보스가 지나가면서 가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영상인데요. 네. 아마 거의 최초로 공개되는 그 화성에서의 일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지구의 달에 비해서 훨씬 작은 지름 6k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포보스라는 위성이 태양 앞면을 지나가면서 태양을 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태양이 다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태양은 1%만 남더라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지구에서처럼 멋진 불타는 검은 태양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태양 앞을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지나가는 이 모습 저도 보니까 상당히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일식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만큼 지구에서 꼭 한번 보고 싶고요. 화성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성운 중에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 네모 성운이다. 정답은 반사. 가스와 먼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칙칙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가스와 먼지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구름, 바로 별구름 성운입니다. 이 성운 중에서도 유독 푸른 빛으로 보이는 성운이 반사성운이라는데요. 반사성운은 왜 푸른 빛을 띠고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반사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거울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다면 반사성운은 거울 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원리로 푸르게 보이는 것일까요? 교수님, 어떤 건가요? 우리 낮에 하늘을 보면 파랗죠? 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햇빛이 대기로 들어오면서 그중에 빨주, 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7개 빛 중에서 이 붉은색 쪽은 파장이 길어서 이 대기와 부딪히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네. 파장이 짧은 파란색 쪽은 공기나 먼지 입자와 부딪혀서 반사가 돼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만들고 남은 그런 가스들이 주위에 모여 있는 것들이 성운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성운들이 별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은 가스가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 성운 중에서 별 근처에서 별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의 낮이 파란 것처럼 파랗게 빛나는 것들을 반사성운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성운은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반사성운, 그다음에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성운, 또 어둡게 뒤에 빛을 가려서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 들어보셨죠?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랗게 보이는 성운들은 지구의 하늘이 파란 것처럼 빛 중에서 파란색, 파장이 짧은 그런 빛들을 반사시켜서 보이는 반사성운이라고 한다 하는 것들입니다. 네, 반사성운은 이제 거울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파란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보통 산란이란 말도 많이 쓰죠. 네. 산란과 반사 같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형의 생활소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오늘 어떤 건가요? 네, 이제 12일부터 달이 점점 커지는 이제 상현이 되죠. 네. 상현부터 이제 19일이면 보름이 되는데요. 자, 14일부터 한 18일 새벽까지 네. 이제 새벽 하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새벽 하늘이요? 특히 별 사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망원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때를 좀 주셔야 되는데요. 네. 자, 새벽 하늘에 요새 화성이 보이는데요. 네. 화성과 사자리에서 제일 밝은 1등성 레굴루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네. 그 1등성 그리고 그 옆에 아이손이라는 혜성이 나타납니다. 네. 이 아이손 혜성은 11월 말 보름달만큼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혜성이거든요. 이 혜성이 이제 거의 화성 근처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10월 1일경 화성에 가장 근접했다가 이제 화성에서 다시 태양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화성 정도를 지나게 되면서 혜성의 꼬리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맨눈으로 보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네. 이 망원경 속에서는 꼬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과 이 아이솔 혜성을 같이 놓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18일 새벽 이 새벽 하늘에서 화성이 보이고 네. 그다음에 화성 옆에 그 레굴루스라고 하는 사자리의 제일 밝은 별이에요. 1등성이니까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늘 보고 밝은 별이 두 개가 보인다라고 하면 거의 이 화성과 레굴루스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동쪽 하늘이거든요. 두 개의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으시면 그중에 약간 붉게 보이는 것이 화성이고요. 그 옆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것이 사자리 으뜸별 레굴루스입니다. 네. 둘 다 1등성 정도의 밝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근처에 아이손 혜성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당연히 아직 안 보여요. 하지만 사진 속에서 나옵니다. 노출을 오랫동안 두시면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화성과 레굴루스를 같이 잡으시면은 거기다 좀 어두운 시골 하늘에서 노출을 오래 주시면 거기에 뿌옇게 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손 혜성과 화성, 아이손 혜성이 화성 옆을 지나는 거니까 네. 기념사진으로 한번 찍어서 보관할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 가을, 11월 말쯤, 가을 11월 말에 정말 이 아이손 혜성이 보름달만큼 밝게 등장하기 기대하면서 한번 관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중에 아이소운 혜성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이 무렵이면은 가을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는 때니까요. 이제 별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하세요.